흙수저 찾아서 도와드립니다. 카톡. 아, 잠깐만. 이거 뭐야? 뭐 밖에서 살아요? 아니, 이것만 찍으면 뭐 나보고 뭘 보라는 거야? 어? 뭐 베란다에서 사세요? 강아지예요? 이거 뭐야? 어? 파를 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 거야, 지금? 아, 이게 화장실인데, 아, 이 정도면 좀 많이 못 살아요. 이거 38년도 방바닥인데, 이거 좀 많이 못 사시는 분이에요. 아, 잠깐만, 세탁기, 세탁기 등급 지금 2등급인가요? 1, 2, 3, 4, 5등급인데, 2등급! 와, 세탁기 2등급! Can I get all of you? 잠깐만, 어디, 나이키 어디? 아, 잠깐만요! 나이키 이거 3만원짜리! 짭인가요? 아, 짭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와, 집에 귀뚜라미 키워요!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지나갈 수 있어? 야, 이거 그래도 이거 청소는 해서 다행이다. 어? 잘 산다고? 어디? 어디 잘 사는 건데? 별거 없어. 야, 메이크 없잖아. 메이크 없는데? 밥솥! 아, 잠깐만, 쿠쿠? 아, 잠깐만. 걸렸어. 밥솥이 쿠쿠밥솥이잖아, 지금. 쌀, 잠깐만. 메뚜기. 20kg 4만원. 10kg 2만원. 야. 잠깐만요. 모니터가, 이게 38년도 모니터가 아니고, 이게 밑에 이게, 미음자가 이게 2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이커인가요? 아, 이게 TV 대용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야, 나라에서 주는 TV래. From the place we have never known. 아, 존나 가슴 아프다, 진짜로. How can I get all of you? 헐. 야, 이거 사람이 사는 데야?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야, 집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에이씨. 이 새끼가 뒤질래? 이거 우리 집에도 없는 건데, 이 새끼가. 뒤질라고, 이 새끼가. 너이 새끼야, 지금 비대 없는 사람들만 지금 여기 모집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비대 있으면 안 돼. 뭐야? 이거 혹시. 이거 찢어진 건가요? 헐. I'm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강남이면 말이 달라집니다. 예, 강남의 주택 단지면 최소 100억이에요. 땅값만. 아, 죄송합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How can I care? 자, 이분 같은 경우는 Yeah. 화장실에 변기는 있지만 연탄을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형님들. 진짜 인증을 하셨고요. 네, 진짜 인증을 하셨습니다. 연탄을 쓰고 집이 엄청 좁아요. 누워서 잘 공간도 없습니다, 형님들. 2번입니다. 자, 집에 변기가 있고 이제 세탁기도 있지만 세탁기 정말 오래됐어요, 형님들. 진짜 오래된 세탁기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가마솥 때워가지고 밥 드시는 분이에요. 예, 시골이고. 네, 진짜 시골입니다. 맞죠? 전자레인지? 가마솥. 예, 있죠. 네, 2번. 자, 3번 갑니다. 이분은 3번입니다. 홀. 아까 이러고 사시는 분이에요, 형님들. 네. 집이 이래. 야, 이거 진짜. 2분 3번입니다, 3번. 4번입니다, 형님들. 네, 4번이십니다. How can I 자, 침대 care 없으시고, 이불. of 그리고 집에 물. 그리고 뭐 별거 없고요. 이거 뭐죠? Why do 아, 여기가 집에 들어가는 we 문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방구석, 방구석. 아, 여기 집안에 올라가기 전에 재활용 박스, 희망카드,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이고요. 아, 집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자, 5번입니다. 아, 이분은 좀, 아, 진짜. 와! 아! 아, 이분 이게 화장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 문풍지 문제. 와, 이거 진짜 개고봐요. 와. 진짜 흑수정은 여기 출연도 못한데. 아, 동영상이 왔고요, 일단. 어, 잠깐만요. 퀴즈 뭐죠? 잠깐만요. 야, 이분 진짜야, 얘들아. 와! 아, 그러니까 나도 옛날 생각나. 아, 나도 옛날에 달동네에서 저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근데 달동네에 살 때 쥐새끼 기어다니고. 야, 슬리퍼 레전드. 어. 저 거짓말 아니라. 이거 우리 할머니도 안 신는 슬리퍼였는데. 저희 할머니도 이런 슬리퍼 안 신거든요. 아, 나도 자, 일단 전화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혹시 거기 주택인가요? 네. 아, 주택이 이제 방이 몇 칸 있는데 거기 중에 한 칸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주인은 아니시죠? 네. 혹시 월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주인 맞긴 한데요, 집이 40년이 지나가지고. 아, 잠깐만요, 그 건물 한 채가 당신네 거라고요? 혹시 그럼 땅도 아버님 건데, 그 제가 봤을 때 주택이 땅으로 치면 30평 이상은 무조건 될 텐데. 잠깐만, 어디 사신다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제가 부동산 좋아하거든요. 충북 단양구 백포읍이요. 어, 평당 30. 시내 근처가 평당 30이니까. 그러면 지금 혹시 집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땅값이랑 합쳐서. 예? 네? 100평이요? 100평이면 30만원으로 하면 얼마지? 야, 3천만원 아니야? 그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진짜 네. 그 건물이 아버님 거예요? 네. 아이, 멍청아. 아니라 그래야지! 예. 알아서 끊어요. 끊으세요. 끊어요. 알겠습니다, 네. 형님. 네. 주지 말라고?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 그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냥 솔직하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건물 있죠? 네. 그게 아버님 명의예요? 네. 혹시 너네 집 내가 싹을 다 고쳐버리면 안 되냐? 형 블랙리스트 멤버 애들 다 데려가가지고 직원들하고.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너 냉장고 혹시 샘비 가져가면 아버님이 싫어하실까? LG로. 누나가 삼성 다녀서. 아, 뭐라고? 아, 누나가 삼성을 다녀가지고. 아, 누나가 삼성을 다녀? 네. 어, 끊어. 안 줘. 와, 속을 뻔했다. 4번 다시 찾을게요. 4번. 자, 이분인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 청소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핸드폰이 왜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냉장고야? 이거 초록색 가게 뭐야? 이거 뭐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 근데 야 거짓말 아니라 야 여기서 4명이서 산대. 아 예 여보세요. 몇 대야? 예예 잘 봤습니다. 일단 좀 많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28입니다 실업금료는 67만원 받고 있습니다. 아 67만원이요 그럼 예. 아버님 혹시 죄송한데 뭐 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아버님 지금 폐지 주우고 계십니다. 눈 한쪽이 안 보이셔서 장애인이시거든요, 사금. 예, 그 수술, 뇌졸중 수술이 잘못되셔가지고, 한쪽 눈을 잃으셔가지고, 지금, 그, 다른 데도 일이 없어서, 장애인, 네. 장애 복직하다고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네. 이렇게 제 방송에 이제, 이렇게 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집을 저희가 블랙리스트 멤버들이 가고 집을 꾸며드려도 되나요? 저랑 뭐 상의를 해주면은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집을 사주라고? 아우디 기부하라고? 아우디 기부하면 난 뭐하라고?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을 해드릴게요. 여기 돈 좀 금수저이신 분들 좀 입금 조금씩이라도 5,000원씩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형님들. 여기 계좌 보이시죠? 시청자분들도 입금 좀 들어가고 있나요? 30억 보냈다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이씨 병진 새끼들 너네 억으로 끌지 마! 5,000원이라도 보내!